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 정말 가슴 벅찹니다. 한번 다시 들을 순 없나요?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권현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번 좀 오늘 뭐 10시에 재창을 하긴 하지만 다시 들을 수 없느냐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새로 녹음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네, 네. 1982년 예. 카세트의 최초로 녹음된 그러니까 원본입니다. 네. 작곡을 네. 하고 나서 자 이거 한번 녹음해 볼까 하고 집에 있는 요 카세트 레코더에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거기다 대고 부르면 그 노래입니다. 기타와 풍물 반주가 있고 아마 이 저 공중파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걸 거예요. 작곡가인 김종률 씨가 저희한테 직접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페이스북에도 후에 좀 올려놓기로 하고 약속을 드리고 일단 그 원본 녹음 테이프 들어보시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력당과 북력당이 합쳐지소서. 사람도 명희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 82년 카세트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거기에 대고 녹음을 했던 바로 그 최초의 그러니까 이게 녹음 최초의 들려드렸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예. 아마 그 황석영 작가의 집에서 예, 예. 한 10명의 풍물패가 모여서 거기서 예, 이 군용 담로로 창문을 막고 빛도 안 나가게 하고 또 방음도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곡이어서 아마 음질은 그렇게 음질은 좋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만은 음질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네,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곡인 거죠. 후퇴하는 시민들 뒤에 등 뒤에 칼을 꽂고 병원을 향해서 발포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더 눈물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 난다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9년 동안이나 재창하지 말아라 기념식에서 부르지 마 재창하지 말아라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창이 안 된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해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노래 부르는 건데 그리고 이게 노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예. 이게 무슨 그 투쟁 가요라기보다는 진혼곡이거든요. 좀 서정적인 노래인데 뭐 일종의 저항 정신을 담고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런데도 이게 재창이 못 되게 했던 이유를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예요? 임을 보훈처가 이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대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해서 재창하는 예. 걸 싫어해서 이 노래를 싫어해서 보훈처가 그렇게 끝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반대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뒤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강하게 요구를 했죠. 예예.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죠. 공을 사실 넘겼어요. 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뭘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공을 넘긴 게 아니라 거부한 거죠, 사실은. 사실상 거부.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18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있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불러도 되는 노래다. 보수가 반대하지 말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아, 하태경 의원이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데 그렇죠. 이분도 부르자 했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이거는 뭐 종북 노래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전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인데. 이정현 의원? 예. 이정현 전화를 해서 하 의원 좀 자제해라. 자제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불편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고를 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이 노래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노래가 예. 폭력 시위나 집회, 노조 집회 등에서 자주 불려지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이다. 아하. 원래 지지에 맞지 않게 대모가 됐고 불법 대모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대모할 때 부르는 노래 아니냐 그거. 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재창이 되면은 예. 대통령이 행사 때 참석을 하면은 따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이라는 거는 합창단만 부르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그게 아니라 합창단과 참석자 전체 참석자가 다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창이 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앞에서 뻥긋뻥긋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모가를 어떻게 손을 흔들면서 부르느냐 이게 싫어했다는 이유예요. 사실 그 2004년에 그 한나라당 대표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의원이 예. 그 영상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르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냥 아, 예, 예. 태극기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한창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게 확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도 지난해 5.18 기념식을 앞두고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게 재창이 되면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따라 불러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제다. 싫어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 자체가 싫었던 거군요. 재창을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개인 마음입니다. 네.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재창으로 지정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불러야 되는데 그게 싫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이거를 그럼 재창으로 지정을 안 하게 하는 어떤 논리를 찾아야 했을 거고 보훈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논리가 결국 종북 프레임을 이 노래에다가 씌워버리는 거였군요. 예,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싫어해서 재창을 못한다고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미 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노래 부르는 노래니까 종북이다. 이런저런 색깔을 드시워서 예. 반대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가장 앞장선 게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고요. 예, 예. 지금은 야권이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싫어하다 보니까 극우 진영에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그게 그렇게 더 씌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가장 앞장선 게 김진태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 임의료행 중 논란이 될 때마다 재창 반대에 정말 앞장서왔는데 네. 올해는 별 이야기가 안 들리네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왜 올해는 조용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나는 계속해서 반대한다. 아. 여전히 의견은 그때와 같다. 다만 어제 당내에서 일이 있었고 오늘도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논평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거다. 어쨌건 뭐 근데 이걸 뭐 새누리당 관계자는 좀 뭔가 정치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의 임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뜻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논리,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네. 논리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팩트가 사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탈북자들이 그것도 북한에서 고위층을 지낸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 노래가 아닙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예, 예. 그러면서 지난 1월 17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의 대담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2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그중에 이런 그 태용호 전 북한 공사의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죠. 그래서 북한 대학생들이 상당히 즐겨 부른 노래인데
한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노래에 깔려 있는 것이 저항정신입니다. 저항, 반항정신이거든요. 저 노래.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 과연 대학생의 아이들이 다음 무엇을 생각할까? 이게 지금 태영호 공사의 네. 얘기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대학생들이 부르긴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죠. 이게 그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게 김일성 찬양곡으로 부르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예. 재미난 문제인데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이물유한 행진곡을 북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든 노래인데 거기로까지 가긴 갔다는 거예요? 전해전에서? 임수경 의원 전 의원이 방북했을 때 예. 처음입니다. 이게 퍼진 게. 아. 그래서 그... 이 제 주승아 동아일보 기자가 그 북한 김일성대를 졸업한 탈북자 아닙니까? 예예. 예. 주승아 기자가 지난해 5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찌질한 짓거리는 그만해라. 지금은 21세기다. 예. 임유련 행진곡은 종북 가요도 김일성 찬양 가요도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정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노래를 김일성대에서 배웠는데 이게 90년대 초에 배웠다 그럽니다. 예. 배울 때 남조선 투쟁 가요라고 알았을 뿐이다. 그런데 남조선에 와보니 이번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가요라고 한다. 종북 가요면은 북한에서 널리 퍼져야 할 텐데 전혀 아니다. 예. 이 노래 허락 없이 부르면은 북한에서도 잡혀가 정치범이 된다. 북한에서 금지곡이란 거예요, 이게. 네, 네. 북한에서 금지당한 곡이 어떻게 김일성 찬양곡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오늘 10시부터 9년 만에 재창이 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알고 듣게 되면 더 네.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권혁조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